TV. 네, 여러분들 모쥬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랭가 장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경기 하드캐리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암살랭가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셨고 특히 바로 난타는 진짜 예, 예술이었어요. 감동받았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또 어떤 경기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화면 넘겨보죠. 자, 상대 탑이 카사딘, 아, 탑 자르반. 요즘 꿀을 좀 빨고 있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칼리스타, 그리고 정글리신의 칼리스타와 블리츠 클랭크, 소라카와 트리사나, 그리고 정글마이와 정글리신. 저는 칼리스타가 재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저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네. 궁이 진짜 좋아요, 칼리스타가. 이분 진짜 SK텔레콤 T1인가요? 네. 본 아이디가 뭐였더라? 지금 까먹었는데. 본 아이디는 스카투겠죠? 지금은. 지켜보죠. 아이가 있네요. 네, 마스터이 정글. 자르반과의 싸움은 어떤가요, 랭가? 점프로 기창을 피한다? 그런 게 가능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무빙으로 피하는 게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자르반의 뭐 기창까지는 아니더라도 큐딜교라도 만약에 랭가가 피한다면 확실히 유리해지고 서로 좀 템트리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고 티아멧 쪽 가는. 이번에 세팅 한번 보죠. 아까는 AP 상대였는데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AD 생각이. 상대인데 고정 AD 어쩜 바뀌었어요. 아, 마방 아예 더 빼고 풀검을 7.5까지 그리고 공격력 15에 방어력 9 세팅. 특성은 21구 세팅 그대로 21구. 가져갑니다. 자르반 한번 볼까요? 자르반도 좀 보죠. 그만할래 그만할래. 역시 성장 쿨감에 우와. 똑같아요. 성장 쿨감 15%. 예, 21구겠죠? 예. 네. 탑싸움 재밌겠습니다. 소라카 장인이라고요? 스퀘어 레오. 전시 좀 볼까요? 네, 챌린지스 나왔던 선수. 장인 아닌 걸로. 원래 야페가 더 많이 나온 그 횟수로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그 시즌 넘기면은 아, 바뀌어요? 정렬이 제대로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네. 어? 쓰레쉬를 많이 하셨네. 소라카 장인 아닌 걸로.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기대가 됩니다. 자르바나 또 이 마우카이와는 또 다른 맛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눈치보다 좀 라인전 지루했잖아요, 솔직히. 마우카이 랭가는 랭가 자르반 아마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트리사나 않을까? 귀엽다. 게릴라 트리사나.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안 쓰는. 근데 일러스트 되게 귀엽네요. 귀여워요? 네. 약간 전 못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귀엽다고 이쁜 건 아니니까. 못생겨도 귀여울 수 있잖아요. 트리도 좀 있으면 바뀌니까. 트리 제가 봤을 때는 한 140cm? 프란틱 자르반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프란틱 자르반 뒤로 이게 따봉인가요 이거? 뒤에? 뒤에 그라갔어요. 따봉이에요? 원 따봉? 저렇게 좀 새로 좀 그려지지. 아니 프란틱 자르반 왜 이렇게 촌스러워요? 그니까 아이언맨 짝퉁 같네. 네, 앞쪽에 이렇게 짜탱이 잘라가지고 뒤에 주영이 형도 있고 카사는 약간 클럽 DJ 같아. DJ 하는 거죠.
왼손으로 수락하는 댄서. 괜찮네 둘이. 그래서 이제 자르반 뒤에서 따봉하고 있나? 오늘 음악 좋은데 이러면서. 그렇죠. 트리사나도 약간 따봉하는 것 같지 않아요? 트리사나 약간 따봉 느낌이네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따봉 얘기 그만하고요. 뭐 하고 지내요, 주영이 형은? 지금 뭐 이적서 이적이 됐다고 했나? 어디지? 어느 리그지? 지금 이제 중동 쪽에 있는데 터키 쪽으로 간다고 했나? 자, 임백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임백할 생각이 아니었다면은 계약을 하고 뛰었을 텐데. 어? 칼리사 계약을 안 했다는 거는 임백 가서, 그러니까 계약하고 하면 느려요 이게. 오, 칼리사 뛰는 거 뭐죠 방금? 오신 것을 되게 예쁘게 뜨던데? 이속 빠를 때 약간 모션 다른 거. 오, 신기하다. 뛰는 게 되게 멋있어가지고. 오? 이거 좋은 구도 아니죠? 안 개안 좋은 구도죠? 네. 어이구 리퍼블. 어이구 알고 있었어. 대기하고 있었어. 이거 하나로 칼리사,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칼리사 영혼의 카이팅. 아, 하나로 끝난 게 다행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스펠도 빠졌죠. 랭가 전멸, 칼리스타 힐. 네, 블리츠는 멀리서 땡겨왔을 때 4대1 구도를 5대1 구도 이렇게 네. 만드는 게 유리한 거지, 먼저 들어가서 혼자 막고 시작하는 건. 이게 아마 챔피언스에서도 해설 언급해주셨던 것 같은데, 계약하고 뛰면 느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묘하게 스노우볼이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는 계약을 안 하고 움직였다라는 거는 인베를 가겠다라는 생각인데, 상대도 그럴 거 뻔하다라고 생각해서 미리 대기를 해버려가지고 손해를 봤습니다. 네, 킬은 트리사나가 가져갔고 롱소도 하나 더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또 섭 그 어시를 먹어서 물약 정도를 다 구입을 했어요. 아, 본라인 이건 답이 없겠는데요. 블리츠의 어떤 영혼의 그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구. 아, 랭가 전멸 빠졌군요. 블리츠도 전멸 빠졌고. 저쪽은 카사딘 점화 정도만 빠졌는데. 네. 탑삼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너 저거 먹을 거잖아 한 대 치고. 너 저거 먹을 거잖아 한 대 치고. 아, 비슷해요. 영리합니다. 들어갔어요? 어, 들어왔어요. 들어와 들어와. 어우, 뒤교. 어, 이득 봤어요? 어이구, 한 번 더. 점화요, 점화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르바는 플라스크 물약. 그리고 랭가는 이제 물약 다 썼습니다. 요거로 계속 이득 봐야 돼요. 거기다가 1레벨 이제 2가 찍혀있는 바람에 랭가 좀 딜이 생각보다 안 나오죠? 이랬게? 이랬게? 글쎄요. 어, 죽겠는데요? 질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 스펠 차이 때문에 지죠? 어? 네. OMG. 진짜 오마이갓 되버렸습니다. 네. 니값. 너무 무리했어. 이거 리신도 말렸죠? 정글도 말렸고. 소울저. 4렙. 아, 타이밍 좋은데? 와, 마이 4렙이에요 벌써? 네, 계속 돌았죠? 마이가 정글 독이 되게 편해요. 저 집에 한 번도 안 가고 4렙 찍었어요. 네, 마이 조심해야 돼. 와, 마이 죽었어요. 마이 죽었어요. 이야, 쌍버프 안 잡히면 게이드. 네, 이야, 게이드. 왜 이렇게. 네, 마이가 너무 경기의 상태가 너무 전투적이었는데요. 저 한 번 더 리신 2렙 갱 레드 있어요. 잘 때렸다 소라카. 오, 야, 이러면 어, 안 될 것 같은데. 리셋! 오! 어, 이건 이득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트리라도 잡아야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거지. 트리 살아 돌아가거나 처형당하면은 이거 손해입니다. 아직은 처형 아닐 것 같은데. 과연? 아, 이제 처형 될 것 같아요. 처형입니다! 괜찮았네요. 자, 랭가가 쌍버프 들고 탑에 복귀합니다. CS 차이는 뭐 어쩔 수 없고. 저렴한 개노다. 아니, 랭가 쌍버프에 트롱소드에요. 답이 없죠, 라인전. 자르반 그렇죠. 노템인데, 사실상. 자르반 플라스크 물약으로 좀 더 라인전을 길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 마이 때문에 말렸어요. 마이 말렸어요. 라인 빨리 밀죠?
아, 마이 어떻게 땄냐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TV, 네.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때렸어요. 스킬 막 썼어요. 저만 때리고 키보드 막 눌렀어요. 네. 그때 마이가 죽었어요. 네. 마이도 사실 별다른 템이 없었기 때문에 마체템 말고는 점화가 큰 것 같아요. 점화 생각을 못하고 갱킹을 막 가는 것 같아요. 탑에 요새 텔포 하드 와 있으니까. 진짜를 찾아라. 찾았다. 네 이놈. 이야 마이 5레벨? 전멸로 잡았네요 마이가. 라인 이제 슬슬 당기겠죠? 리신도 지금 보시면은 바텀에 두 번이나 갱을 갔기 때문에 손해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킬을 먹었기 때문에 템은 안 밀리고 있지만 저거 한대 먹을 때 랭가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네요. 자, 리신아요. 분노 스택 채우는 거죠? 오, 잘 봤다. 아프긴 아프네요. 아 이거 들어가고 싶은데 갱각이 나오나요? 마이 오고 있거든요. 마이 오고 있거든요. 마이 오고 있거든요. 몇 개 한번. 자 그러면서 리신도 은근히 5레벨. 아 마이 보고 빠지네. 네 이거는 2대2 싸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점화가 없고 블리츠 3레벨입니다 마이 미드 랭가 6. 제가 마이 잡으러 간 건데 마이 미드 쪽에 있어요. 아하 깔끔하네요. 마이 킬달 예술. 마이 6레. 이거 마이가 아니더라도 르블랑이 예 무리했죠. 어 이거 마이 너무 컸는데. 어 못 잡았어요. 회복 마이. 자 소라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슝슝슝슝 무리할 필요 없죠. 마이가 궁을 아꼈네요. 궁 있는데. 어? 야 그런데 탑에서 솔킬 궁솔킬인가요? 궁솔킬이네요. 다시 볼죠 여기서 직가는 척. 어? 그냥 대놓고? 대놓고 구. 아 이게 딜이 딜 계산이 되는구나. 큐큐 전멸이. 야 큐큐 점화 전멸이 이것까지 캐리하나요? 네 마이 균형소. 어 경기가 칼리스타 개꿀 진짜. 경기가 이거 아니 마이 안 와도 여기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마이 되게 저 혼란스러워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타이밍 좋게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죠. 근데 마이가 정글 독이 진짜 워잉만큼 편하기 때문에. 오 트리 과감해요. 6레비가 죽었네요. 빵. 어 아 딜 계산 재다가 시야 없어서 궁 못 썼네요. 랭가 야만의 몽둥이 나왔습니다. 신발까지. 그리고 자르반은 곡괭이. 자르반이 그래도 CS는 굉장히 잘 먹었어요. 순간이동을 활용하면서 라인 손에 거의 없게. 다만 점화를 든 랭가는 뭐 어쩔 수 없이 던지나요 한번. 아 트리 침착하게. 야 그래도 칼리스타가 뭐 CS 크게 밀리고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 네. 어? 마이 왔어요. 마이 내 이놈 네가 아까 나를 잡았지. 살려야죠, 던져 살려야죠. 그렇죠. 나이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마이 당황했어요. 마이 당황했어요. 마이 당황했어요. 제가 봤을 때 마스터이 플래티넘. 잘하는 듯 못합니다. 어 그리고 괜히 와가지고 소라카 잡히면 안 되죠. 어평 잘. 어. 리신도 플래티넘. 아 소라카를 잘 넘었는데 잘하는 듯 못해. 에 리신은 아 중국망신 OMG. 순수한 사랑은 저렇지 않은데. 자 이거 랭가 2킬이나 먹었고. 자 다이브. 내가 전멸이 없지만 어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그냥 발로 까면 죽 발로 까면 죽을 것 같은데. 방으로 빠져나가고. 네, 트리가 너무 취했어요 자기의 지리는 무빙에. 어 이거 칼리스타가 흥하는 그림인데요?
미드도 CS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칼리스타가 BF가 먼저 나왔어요. 마이가 6렙 이후에 계속 6렙이에요. 6렙이 계속 죽어져서. 네, 계속 6렙입니다. 10분 다 돼가는데. 미드는 좀 비등비등하고. 탑은 랭가가 사실 유리한 게 맞고. 자르반 티아멘 나오면 조금 달라지겠죠. 한방필이 네. 자르반이 랭가 로밍입니다. 랭가 로밍. 썼어. 다 알아, 다 봤어요. 저 랭가 궁오는 위치 다 알아. 몰랐어요 근데. 아 플래티넘. 와드 했는데. 그러게요. 순간 의식을 못했나봐요. 랭가 3킬째. 더 뒤에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뒤에서 써도 아까 화면에 잡힌 거는 은신 다 돌입되기 전에 잠깐 보였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르블랑과의 어떤 딜교를 되게 신경 쓰다 보니까 네네. 잠깐 놓쳤나 봐요. 어? 오 그래. 선점아? 아니 칼리스타가 딜이 말도 안 되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 처음이야. 리신 타이밍 좋았죠? 리신 타이밍 좋습니다. 오 리신 타이밍 좋아요. 어? 둘 다 놓칠 수 있어요. 너에게 단기를 음파 너뿐이야! 아... 티리는 작겠죠? 이런 마이가 옵니다 근데. 아 근데 이러면 가버리고 마이 등장.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너 이놈! 블리츠 내 이놈! 하나 칼리스타 둘 다 내꺼! 플래티넘! 어 아닙니다 마이 장신구를 보니 골드네요. 아 자르반이 라인전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닌탑을 먼저 가버렸네요 그냥. 자 확인했습니다. 자르반 내려왔다는 거 확인했고 랭가도 곡갱이 나왔고 곡갱이 이제 조금 있으면 최후의 속삭입니다. 티아메 뭐 아무거나 갈 수 있겠죠. 게임이 되게 이번에 킬 많이 나와요. 네 킬이 많이 나와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마이는 킬 많이 먹고 잘 컸고 트리사나와 칼리사 역시 킬 많이 먹었습니다. 랭가도 3킬. 자 블리츠 알고 있었어요. 어? 근데 바로 닫아버렸어요 그냥. 어쨌든 잡았습니다. 내가 빨리 탑 미는 게 좋겠죠? 파워 밀겠는데요 이거? 라인 클리어 되는 친구들이 없어서 미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라인 클리어가 안 되죠? 드래곤 바텀 자, 와드가 있기 때문에 드래곤 갔다는 건 눈치를 챘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기하네요 그냥. 네. 탑 밀었고 포기하네요. 뭐 2차 앞까지 압박을 하면 나쁘지 않죠? 큐 안 맞았어요. 자 트리 노리고 순간이동 자르반입니다. 아 끊었어요. 뺐네요. 순간이동 잘 뺐습니다. 자 랭가 그러면서 바텀 쪽으로 오고 있어요. 랭가 셉니다. 티아멘 나왔어요. 네 야성만 채우고 이거 통할 것 같거든요. 블리츠 자 칼리사 궁이 없는데 블리츠 않고 느낌에 떴어요. 점프 후라카라도 끊었죠. 트리 노리겠죠 랭가는 역시. 그리고 더치로 와 딜 와하 마지막에 Q 한 방 더 들어가요. 심지어 기원 쓴 거죠 지금. 네 소라카 풀스택 쌓고 들어가는 갱이라 가지고 4킬째 캐리 하는데요? 캐리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 바텀 터뜨렸고 미드 터뜨렸고 한번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인 딜이 없죠 블루칠. 랭가가 오고 있긴 한데 좀 멉니다. 오 당겼어요. 어, 아 자르반이 이거를 어? 네? 어? 분 당황했어요. 플래티넘
점멸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각이 안 좋았죠. 저 안 차도 되는 거였는데 왜? 그러니까요. 상대 기차하기 전에 좀 뒤로 미리 빼려고 했는데 네. 각이 좀 아쉬웠네요. 최고는 클리어업인 걸로. 네, 저는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런 것들을 네, 왜 저랬는지 사이즈 나오죠? 네네네. 생각이 많으면 저럴 수 있어요. 랭가 5킬째예요. 큐 던지나요? 상황? 어 마이가? 네트롱. 아 마이 더블킬. 저 진짜 중국 선수인가요? 누구요? 리신. 네. 아 진짜 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반응이 어쨌든 한 7, 80 나올 거 아니에요. 글쎄요. 아닌가? 7, 80 나오면 저는 아예 못하겠던데 게임을. 옛날에 북미 때 됐었는데요 뭐. 지금 하나 못해요 그거. 200 나오는데 그건 그래요. 네. 전 PB 수업에서 한 80, 90 나와도 못하겠던데 게임. 뭔가 약간 늦게 가서 와 딜